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 대운은 첫째는 대운은요 환경이나 도로 사정이기 때문에 지지 우선이다. 지지 우선이고 천간이 좀 간섭한다 생각하시면 돼.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병호 대운하고 이모 대운이라 그러면 이 오해 세력이 뭐 개도 절각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아주 약하겠구나. 가보면은 아, 오가 좀 힘을 받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 이 강약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놈이 간섭한다. 대운의 천간은 간섭하는 거고 운을 띄는 거고 좀 시작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5년 5년 잘라보셔도 되고 3,7째로 나누는 건 뭐냐면요. 만약에 병호대운이 이제 이게 하나 둘 셋 넷 44대운이라고 치면은 항상요. 이 병화가 44, 45, 46, 47, 48이고 49, 50, 51, 52, 53인데 이 역학은 시간의 학문이다. 그죠? 우리 집 언제 팔려? 언제 나가? 그죠? 언제 결혼해? 나 언제 돈 벌어? 시간의 학문이지 공간의 학문은 아니에요. 시간의 학문이기 때문에 이 병이라는 게 여기 중간쯤 가면은 병의 세력은 꺾이고 오의 세력이 올라와요. 아시겠죠? 올라오고 여기도 이 중간쯤 가면은 이 오의 세력이 끝나고 다음에 정의 세력이 나타난다. 근데 이거 같은 놈 아니에요? 똑같지, 그죠? 이런 경우는 다르지만 이렇게 세력이 나타나서 3년, 7년 보라는 말도 있는데 보통 모든 옛날 책에 보면 딱 5년, 5년 잘라져 있어. 해석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대운은 지지 우선이니까 우리가 이제 지지는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논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논다. 이렇게 놀기 때문에 임묘진 대운이라는 게 임묘진 대운이 왔다. 임묘진 대운이죠. 임묘진 대운은요. 이게 말 맞다나 임묘진은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이고 겨울인데 이런 특질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임묘진은 봄 대운이니까 이건 아주 이론이 강해진다. 왜냐하면 기획하고 씨 뿌리고 준비하니까 기획하고 강해지고 화 대운 되면 교만해집니다. 젊은이들이 겁이 없다. 겁이 없어서 교만해지고 건방져지니까 젊었을 때 돈 벌면은 위험합니다. 위험해. 그러니까 40대 넘어서 50대쯤 돈 벌어야 안전하지 20대, 30대 이사되고 뭐 돈 많이 벌면요. 곧 무너져.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술 되면요. 어른들이 이 자식들이 자기 부모가 고집이 세다 그래. 잘 이해 못한다 그런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고집이 세죠. 고집불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신유술 대운이니까 이 사람이 고집을 굉장히 부릴 것이다. 이렇게 보라 이 말이지. 무슨 얘기냐면 갑목의 편관 정관으로 보시지 말고 일단 금운이니까 고집 부린다. 내가 수하고 해봤는데 알겠다. 이렇게 고집을 부린다고 보시면 되고 수는 성격이 조잡해져요. 노인네들 보면 조잡합니다. 보기보다. 점잖은 어른 별로 없어. 어른스러워야 되는데 어른스럽지 않습니다. 어른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지. 응? 이렇게 일단 임묘진 대운인데 이게 또 하필 어릴 때야. 그죠? 여기다 이제 나이까지 들어간다. 굉장히 이때는 이론이 강해지고 꿈도 크고 벌리게만 하고 이렇게 보시면 돼. 일단 이건 그런 운이다. 그지? 그런 운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바꿔갖고 인신사의 대운이 올 수 있고 좌우묘유 대운이 올 수가 있고 진술충미 대운이 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세요. 인신사의 대운은요. 인신사의 대운은 자 이는 지금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이는 묘로 가려고 그런다. 묘로. 그죠? 이는 초범이기 때문에 한 봄으로 갈라 그런다. 그러니까 인신사회라는 글자는 변화와 변동, 뭘 일을 시작하면 계속 이렇게 바꾸려고 들어.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고 자꾸 개선하려고 들고 자꾸 바꾸려고 든다. 신대운도 그렇고 사대해대운도 그렇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인대운에는 내가 이 변화 발전을 굉장히 요구한다. 변화와 발전. 인신사에는 그래서 역마지고, 그죠? 생지다, 생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갑대운, 갑일간에 병화가 있는데, 병화가 인대운을 만나면은, 이 사람한테 이제 병화를 봤을 때, 인대운을 만나면은, 이렇게 자꾸 변화 발전을 하려고 그런다. 그지? 식신을 변화 발전을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이게 생지니까, 생지. 12운의 생지니까 식신은 활동성이고 의식주라고, 의식주를 뭔가 새로 시작하려고 그러는 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신사의 대운은 끊임없이 활동적이고 변화성이고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걸 가지고 용신대운 이런 건 나중에 보시고, 그 다음에 육친, 정관평관도 나중에 보시고, 일단 음인지 양인지 본다. 남자는요, 음대운이 좋아요, 양대운보다는. 똑같은 재운이 와도 남자는 음대운이 안전하고 여자는 양대운이 안전하죠. 음양이 짝이 맞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좌오묘유는 이게 왕지니까 이건 정통성이야. 정통성. 그러니까 우리가 좌오묘유 대운을 지나면 프로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은 오대운 여기를 지나면은 오에 관계되는 하는 내가 굉장히 프로페셔널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정통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군데만 고집한다. 융통성은 없겠죠. 프로들이니까. 이건 변화와 융통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인신사에 띠는 중매를 잘 쓴다 그래. 좌우묘에 띠는 중매 못 써요. 고지고대로 사실대로 얘기하니까. 좌우묘에 띠들은 중매 쓰지 마세요. 분명하게만 써야 돼. 그러니까 인신사에 띠가 결혼 정보 업체 하면 되는 거지. 그다음에 진술충비라는 것은 말마다 묘지구 고지니까 이거는 안전성을 요구합니다. 안전성. 근데 이 진술충비라는 게 반드시 여기서 반드시 다음 대운으로 변화가 오기 때문에 진은 환절기에 있으니까 일단 그 기운을 다 묻고 다음 기운을 내놓으니까 굉장히 사고성이 있고 저장성이 있다. 진대운은 목을 저장하고 화를 내놓잖아. 목을 죽이고 목을 죽이고 화를 내놓는다. 무슨 얘기냐면 이 토라는 게 지구의 자궁이야. 자궁. 흙에서 태어나서 흙에서 죽으니까 자궁으로 보시면 돼요. 토라는 게 토에서 모든 게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토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토는 종합적이다. 종합적. 왜냐하면 봄과 여름이 걸려 있고 가을과 겨울이 종합적이다. 가장 심플한 건 좌오묘이다. 그래서 우리가 좌월에 태어나든 이 왕지월에 태어나면 남자는 왕자병, 여자는 공주병 그래요. 변화가 없으니까. 그 책에서 보셨을 거야. 좌월생, 5월생, 묘월생, 6월생은 격국도 이거는 그냥 이 격을 그대로 쓴다고 돼 있죠. 격국은 이런 것들은 다 투출한 것을 보고 하지만 이건 격을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쓰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진술충미는 환절기와 같으니까 이 대운은요 후반부에 굉장히 변화가 심해져. 후반부에 잘 보셔야 돼요. 진은 목을 묻고 화를 이제 자궁에서 생산한다 이렇게 돼 있어. 화를. 그러니까 진은 보통 우리가 진사오 이렇게 외우는데 진사오. 진이란 놈은 목을 땅에 묻고 화를 탄생한다는 물상론이고. 임수를 땅에 묻고 임수를 묻어야 화가 나오니까 화를 탄생한다는 기의 문제다. 강약, 격국, 용신 이런 문제고 물상은 목을 묻는 거예요. 아시겠죠? 봄을 묻고 여름을 내놓는 거고 기의 문제는 술을 저장해버려야 화가 나오니까 술을 저장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진을 봤을 때는 수고만 보실 게 아니고 목고도 된다고 목고 이렇게 보셔야 돼. 그러니까 진은 까딱 잘못하면 목으로 논다야. 목으로. 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신사회가 좀 물질적이라면 이건 정신적이고 이거는 물질 플러스 정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게 어렸을 때는 이제 공부가 굉장히 밀접한데, 공부가 밀접한데, 인신사회는요, 인문 사회계를 잘한다. 잡학 이런 걸 잘한다. 이 사람은 여기가 지인이 대학교 갈 때쯤 되는데, 지인이니까 인문 사회계열 쪽에 인연이 많다. 잡학이나 이걸 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오묘유는요, 정통 필수학하고, 그다음에 논리나 수리 이런 거 수학 같은 거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자년 5년이 어릴 때 대운이 자년 5년이면 수학에 관심이 많고 논리에 관심이 많고 거기 뛰어난 소질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일단 물상으로 보시라 이 말이죠. 그것이 인성이나 관성으로 이렇게 대두가 되면 공부 잘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진술충민은 어학이에요, 어학. 어학이니까 토는 봄과 여름을 이으니까 봄나라와 여름나라를 이어줘야 되니까 봄나라 한국에 태어나서 여름나라 스페인어를 잘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어학을 잘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진술충미가 있으면 진은 임묘진 목이니까 일어를 잘한다고 일어. 그죠? 이 사람 이때 일본어 공부했으면 잘했을 것이다. 응? 한국어 해도 되겠지. 중국 사람이니까 한국어 해도 되겠죠. 네? 그다음에는 술은 중국어야, 중국어. 중국은 무술이 중국입니다, 무술. 무술이 중국이지, 중국. 술이 약간 도사 냄새 나잖아요. 보통 수행의 나라가 어디죠? 수행의 나라는 인도지, 인도. 인도는 수행의 나라라 그래. 근데 중국도 도사 많습니다. 산세가 워낙 많으니까. 이게 다 바위산이라는 얘기인데, 중국은 바위가 많은 거야. 술은 중국어고. 축은 어디 같아요? 사유축이니까. 금이니까 영어. 축은 영어의 소질이라고 보시면 되고. 미는 스페인어나 화에 관계되니까. 그 다음에 동남아어나 이쪽에 소질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통 이렇게 우리가 괴강대운, 이게 백호살 대운인데, 여기가 만약에 경진대운이면 괴강살 대운이잖아요. 괴강살 대운일 때는 전쟁이나 이런데, 종군 기자나, 괴강은 에너지가 강하다고 보시면 돼. 괴강살은 그 에너지가 강하다고 보시면 돼. 종군 기자나, 전시에 있는 나라나, 뭐, 희라고라든지, 이게 특수한 걸 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진이 토니까,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운이 12신살로 봤을 때, 12신살. 12신살 봤을 때, 12신살은 이 사람이 진이니까 진은 이 화계 대운이죠. 화계 대운, 그죠? 12신살 다 아시죠? 12신살은요, 이 어떻게 돼 있냐면, 겁재천지, 그 다음에 연월망장, 반염육화 이렇게 12신살을 내가 가리킬 때 석자배기로 외우라 그랬는데 보통 책에 이렇게 넉자배기로 나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겁재천지는 군이고 군, 이건 신하고 이건 민. 그게 뭐냐면 겁재천지로 왔을 때는 상당히 상위 그룹이라고 보시면 돼. 똑같이 재성이 왔는데 겁재천지로 재성이 왔냐, 아니면 반역육화로 왔냐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대운은 항상 뭐 똑같이 흘러갈 거야. 역행을 하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겁재천지는 로얄 패밀리고 연월망장은 귀족이고 반역육화는 서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네 가지로 나오는 거야. 근데 사실은 네 개로 외우시면 좀 힘들어. 세 습자배기가 외우고 쉽다. 이 사람은 신서부터 나간다. 그죠? 신서부터 지도월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가 지살, 도화살, 월살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말년되면 요 지도월이니까 여기는 군 임금의 계급이고 여기는 귀족의 계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여기는 이 시지의 경금이 이 신금을 만났을 때는 로얄 패밀리로 되는 거고 여긴 조금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 똑같이 보시더라고.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대운을 보는 요령을 여러 가지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이렇게 보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 12 신살은 연지를 기준으로 하는데, 연지, 띠를 기준으로 하는데. 12 신살을 띠를 기준하냐, 일지를 기준하냐 자꾸 물어보시는데요. 연지는 나의 모든 기초다, 기초.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의 근본이다 생각하시면 돼. 우리가 일간강약론에서는 연지가 굉장히 약하지만 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그 같은 띠하고 지지고 볶고 경쟁하고 공부하고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띠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근데 강약론에서는 띠를 일간의 강약 따질 때는 띠가 멀어서 굉장히 약하잖아요. 약한데 띠가 평생을 지배하는 거예요. 띠가. 그 띠하고 내가 계속 영향을 받았으니까. 띠 기준으로 보셔도 되고, 월지 기준으로 보셔도 되고, 일지로 봐도 되고, 시지로 봐도 돼요. 그건 내가 돌리기 달린 거지. 띠는 나의 전체적인 기본으로 보고, 월지는 내 환경이나 직업이나 부모, 내 월지라는 것은 평생 내가 나가야 될 방향의 바로미터니까 그걸로 봐서 보셔도 돼. 띠 기준으로 보면요. 지장화. 무슨 얘기냐면, 지살, 장성살, 화개살, 대운. 우리가 뭐냐면, 지도월, 망장반, 영육한데, 그 다음에 이제 겁재처는 따로 있는 건데, 지에서 시작해서 꼭대기 올라가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건데, 이 지장화 대운에 큰 변화가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돼. 아시겠죠? 지살 대운에 큰 변화가 오고, 장성살 대운에 큰 변화가 오고, 화개살 대운에 큰 변화가 온다. 대운은 물론, 이렇게, 목대운에서 화대운, 여기가 변화가 굉장히 큰 건데, 여기도 크고, 큰데, 굉장히 큰 건데, 특히 이것이 지살이나 장성살이나 화개살, 이게 화개살이잖아요. 여기는 30년 대운의 변화하고, 화개살 대운의 변화하고, 그죠? 토의 변화하고 세계 겹, 이 사람이 여기서 굉장히 변화가 컸을 거야. 커다란 변화가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뭐냐면, 장가를 갔다든지, 장가, 그죠? 아니면 뭐 직장에 취직을 했다든지, 직장 생활하다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든지, 설렁탕 집을 하다가 켄터키 집으로 바꾼다. 이렇게 큰 변화가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 쉽게. 그 다음에 그 변화가 무엇이냐는, 그 다음에 물상도 보시고, 육친도 보셔서 이제 맞추는 거예요. 어? 12 운성을 대입해도 됩니다. 12 운성. 12 운성은 특히 생지운이 새로 뭔가 시작하는 거니까 생지운의 변화가 많다고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12 운성을 보고서 직장을 그만둔다 한 달을 대운에 대입해가지고 이 사람이 만약 여기서 일로 가면은 지금은 장가자 거의 결혼했을 소지가 크다고 보면 돼요. 큰 변화니까. 여기서 여기 갈 때는 큰 변화니까, 흉운이니까. 사업에 큰 곤란, 변환점이 왔다고 보셔도 되고, 자식한테 물려줬다고 보셔도 되고, 이렇게 큰 변화도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또큰 변화가 언제 오냐면요. 개에서 갑으로 넘어갈 때, 여기서 개에서 갑으로 넘어갈 때, 아니면 거꾸로 가면 갑에서 개로 넘어갈 때죠. 개에서 갑으로 넘어갈 때는 바로 갑이니까 10년밖에 안 돼도 갑에서 개는 100년입니다. 100년. 갑에서 개로 넘어가면 굉장히 고통이 심하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다음에 개에서 갑으로 가든 갑에서 개로 가면 이때는 굉장히 사람이 성숙합니다. 왜냐하면 천간열자에서 서울 터미널과 부산 터미널 두 개를 동시에 가져가기 때문에 이 지나가면 사람이 굉장히 어른스러워지고 성숙해지고 변화가 굉장히 많다. 그다음에는
지지는요, 지지는 축에서 인으로 넘어갈 때, 인에서 축으로. 축인이라는 게 변화가 굉장히 크다고 보셔야 돼. 축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축이라는 게 소띠인데, 축이, 소띠가 왜 일복이 많다? 이런 건 뭐냐면, 축 다음에 바로 뭐가 옵니까? 봄이 온다. 봄이 온다. 아니면 축은 한밤중이니까, 한밤중 있다가 해가 뜬다. 해가 뜬다. 그래서 또 축이 뭐냐면, 우리가 자가 씨앗인데, 씨앗. 신금에서 이제 자가 나와서, 씨앗이 나와서, 이 씨앗이 축월에, 겨울에 셀이 추워야 봄에 잘 나온다 그러죠? 축은 꽁꽁 얼고 추워야 돼요. 금년에 굉장히 추우면요, 내년에 수확은 좋을 것이다 보시면 돼. 겨울에 이상난동 오면은 반드시 수확 좋지 않다. 그러니까 축은 아주, 축이 뭐냐면, 꽁꽁 얼어야만 물을 잔뜩 갖고 있을 거 아니야, 물을. 물을 잔뜩 갖고 있다가 그냥 놔도 물은 흘러가니까. 그러니까 임수라는 것은 반 옆에 반드시 무토가 붙어야만 유실이 다안 되는 거야. 임수는 물은 가만히 하고 계속 흘러가 버린다. 그러니까 축이란 것은 겨울에 물을 꽁꽁 얼려가지고 온도가 살살 올라가면서 물을 야금야금 내놔가지고 식물이 아니면 새로 시작하는 잠 깨는 동물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음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축은 꽁꽁 얼려야 된다는 거. 그래서 축을 토로 잘안 보는 거야, 토로. 수에 가깝다, 수에. 그래서 축이라는 게 그래서 자가 씨앗을 꽁꽁 얼려가지고 발화를 시키는 건데. 그래서 축이라는 사람들은 일복이 많고, 미련의 끝을 놓지 않는다. 희망을 끝까지 갖고 있다. 그런데 남자는 축이 괜찮은데요. 양이니까. 여자는 축 있으면 무조건 아픕니다. 여자는 음인데, 여자는요, 가장 해로운 글자가 신유야, 신유. 신유. 가장 압축되고, 가장 음성화돼, 가장 축소한 게 음이, 신유거든요. 신유. 이거 있으면 이게 신음살, 고초살 그래. 여자는 신유대운 이게 만나면요, 아무리 지가 사회적으로 잘나고 돈 벌어도 고초가 있다. 그래서 천간에 신금 두개뜬 여자들은 피곤한 거야. 신이 가장 비싼 글자가 신이죠. 가격으로 치면 다이아몬드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양대운에, 남자가 양대운이니까 얼마나 설치고 열심히 다녔겠어. 여자는 양대운 같으면 좀 편해. 남자 오빠라든지 뭐 남자친구라든지 동창이 많이 도와줍니다. 음양을 잘 보셔야 돼, 음양을. 그래서 이 자축인이 된 글자가 이 사주에 들어있으면 이게 아주 귀삼합인데, 귀이 귀자입니다. 자축인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명박 씨가 자축인이 들어서 사주에 자축인. 이세 글자가 구비되면 씨앗과 씨앗을 강하게 만든 토와 발화가 있어가지고 세 개를 전부 구비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삼기가 있고, 삼기. 뭐, 감부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을병정, 이런 게. 이 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삼귀. 천간에 재관인이 다 떴다. 지지의 자축인이 삼귀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난 이거는 잘안 맞더라고. 나 많이 풀어봤는데. 천상삼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풀어봤더니 잘안 맞더라고. 내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잘안 맞아. 천상삼기는 그 박청화 선생 책을 보면은 궁합 보는데 많이 보다 궁합. 응? 삼기가, 삼기 글자가 서로 남자와 여자가 나눠 가지고 있으면은 천간은 정신적인 거니까 정신적인 궁합이 잘 맞다.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삼기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오. 이 기자는 이게 기이할 기자잖아. 이게 기이할 기자. 이건 귀자고, 귀. 자축인이 들은 사람은 다 있다. 그죠? 씨앗부터, 땅부터, 발화까지 다 있다고 보시면 돼. 자축인이 있는데 만약에 신이 있다 그러면 요놈이 좀 타격을 받겠죠? 오가 있으면 타격, 미가 있으면. 이렇게 보시면 돼. 충이 뭐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 자체를 본 다음에, 자, 씨앗이 있고 튼튼한데 싹이 났는데 신이 있어서 조금 감점. 그죠?
피곤하다. 아니면 충이니까 다른 데 멀리 가서 하자 이런 얘기거든. 역마니까 역마는 이동하자 이런 얘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주 변화의 원리잖아. 우주 한동석 씨의 우주 변화의 원리 보셨어요? 한 열 번쯤 봐야 되겠지. 열 번. 이렇게 가서 인해서 이제 묘를 간다. 묘로 가서 진으로 가서 이제 꽃 피고 열매 먹고 그렇게 가는 게 이제 역학의 기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복잡한가요? 그러니까 대운을 보는 요령 이걸 많이 해드리는 거야. 요령을 많이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미래론과 과거론이 있는데 과거론. 신물론. 지나간 대운은 지긋지긋하다, 너무 많이 겪었다, 신물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미대운에서 일로 넘어갔다. 그러면 미는 지나간 대운이죠. 그럼 이건 대운 때 이 글자를 다 소진하고 다 내가 지긋지긋하게 많이 만나서 실증 난다. 그래서 미는 뭐냐면 미는 이게 만미자잖아요. 미대운 지나면은 미가 맛인 줄 아시죠? 맛을 잃는다. 그지? 미대운 때는 굉장히 기호식품 강하게 먹는 아메리카노를 블랙으로 먹다가 일로 가면 드디어 설탕 타서 먹는다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지나간 대운은 인연이 멀어진다, 지긋지긋하다, 짜증난다 그래가지고 보통 어떻게 하냐면 미대운 때는 해묘미띠가 나한테 인연이 많다. 어? 그러면 미대운 넘어가면 무슨 띠가 인연이 많겠어요? 신자진 띠에 새로운 인연이 온다고 보시고 이 인연은 멀어진다고 보시면 돼. 근데 가장 문제가 어디냐면 내 배우자, 내 결혼한 사람이 이 띠라 그러면 배우자가 좀 실증나고 미워지겠죠? 에? 잘 보셔야 돼. 그러니까 오대운도 인오술하고 인연이 많다. 이로 넘어가면은 해묘미하고 인연이 새로 맺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오에 대한 것은 내가 다 썼기 때문에 이미 용도 폐기한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인오술 띠하고 사업을 한다 그러면 말려야 되겠죠? 안 됩니다. 인연이 없고 우선 좋아도 곧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것이 바로 운시인데 운시라는 것은 이게 운의 시작인데 이 운시가 이 대운의 운시는 운이 시작된다. 운 월지라는 게 월지가 부모 형제 궁이고 내 환경 궁이고 내 평생 직업 궁의 바로메타 이걸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메타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역행을 하든 순행하든 다음서부터 대운이 출발한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문지방으로 본다, 그죠? 문지방. 월지 문지방에서 사회로 나가는 첫 인연으로 보는데, 운시라는 게 말 맞다나, 이거는 누구든지 바로 지나겠죠? 그 운시라는 게 굉장히 고속버스를 말하면 서울 터미널이 중요하다. 그래서 운시를 평생 고민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이 사람은 계수가 운시인데, 이 사람이 일간이 갑목이잖아요. 계수가 정인이죠, 정인. 계수가 평생 나한테 고민스러운 존재다. 첫째는 오만이고, 두 번째는 자격증이고, 세 번째는 문서고, 근데 인성이라는 게 내가 나를 잘 가꾸는 폼이잖아요. 나이키를 입는다든지, 명품을 입는 게 운신 정. 묘는 겁재다, 겁재. 묘는, 묘가 평생 나한테, 겁재는 누구죠? 친구나 형제나 동료가 있다, 그지? 이런 사람이 평생 나한테 고민 주는 놈이 있다? 그럼 묘문 뭐로 보시면 돼요? 해묘미띠로 보시면 쉬워. 어? 닭띠는 아니겠지, 반대니까, 충이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한 이론 같지만 실제 현장에서 해보면 상당히 잘 맞습니다. 상당히 잘 맞아요. 내가 많이 해본 거고 경험해본 거야. 많이 맞고. 그래서 운시라는 것은 평생 고민살이라서 이것은 나한테 평생을
지배한다. 운시라는 것은 사주를 말하면 연지와 같아. 연주와 같다고, 연주. 연주라는 게 평생 나의 기초야, 기초. 그래서 띠라는 것은요, 평생 가면서 그 운용은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그래. 운이라는 것은. 다른 것들은 넘어가면 그만인데, 연지하고 운시는 평생을 날 갖다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그래요. 그걸 그렇게, 운시는 나의 모든 기초, 집을 짓는데 기초공사 짓는 기초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근데 말 맞다나, 이렇게 미대운이 지나면요, 이 미란 놈이 이미 다 소진했잖아. 건강으로 따지면 이놈이 병이 난다 이 말이야. 미가 뭐냐면요, 역할이 미 위에 위. 이거 지나면 위장병 조심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위장병. 오가 지나면 뭐가 돼요? 오는 심장병, 그죠? 오가, 오대운이 지났는데, 이 정대운은 같은 거죠. 지나면 심장병, 그러니까 뚱뚱하고 살찌고 고혈압 있는 사람은 각별히 조심해야 되겠죠? 나처럼 이렇게 평수가 좋은 사람은 고혈압하고 관계가 별로 없잖아. 위하고는 관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간 대운은 미워진다, 지긋지긋하다, 인연이 없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있다 새로운 대운이 오면 거기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거기 애정과 애착과 그런 기운이 확 들어와요. 그럼 이 사람은 여기 있다 일로 가면은 화, 목생화, 그죠? 이 화, 이 사화는 이제 화로 보기는 어려워. 사화는 거의 사유축으로 놀기 때문에 뱀이란 놈이 믿을 수 없는 존재잖아, 뱀. 그래서 이 뱀 대운에 보면 뭐 이렇게 뱀은 자기보다 훨씬 큰 덩어리 먹잖아. 간땡이가 벌어서 자기 능력보다 훨씬 많은 집을 열 채를 갖다 막 용자받고 사고 이런 게 이제 사운이라고 보시면 돼. 앞으로 계속 다 할 겁니다. 할 거고 이제 예문 갖고 할 건데 이렇게 보신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은 내가 이제 육친론 안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대운 보는 방법은 많고요.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게 뭐냐면요. 항상 이 모근이고 화운이 모근에는 무조건 금은 힘없고 힘들다고 생각하면 돼. 무조건 쉽게 아시겠죠? 모근에 금은 힘들다. 얘가 어렸을 때는 비경겁재가 없어도 비경겁재가 있는 거잖아.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 모근에는 금이 약하니까 어렸을 때 금이 약하니까 통제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 자기 통제가 없고 고집이 세진다. 화대운은 수가 약하다. 수가. 금대운은 목이 약하다. 무슨 얘기냐면 12신살로 갔을 때는요. 화생금이요. 화생금. 화극금이 아니고 12신살은 삼합으로 가기 때문에 인오술이 봄이고 여름이죠. 여름이 가을을 낳기 때문에 화생금으로 보시면 딱 맞아. 화생금. 그걸 화극금으로 보시지 마시고 화생금으로 본다. 그래서 뭐냐면 병화일간이나 정화일간은 신금이나 유금이 있으면은 이게 문창학당성이죠. 문창성. 식신과 같은 식신, 화생금이니까. 물론 금의 개념도 있지만 우리가 문창학당을 보면요. 전부 식신상관이 문창학당인데 병화, 정화만 재가 딱 돼 있다고, 재가. 근데 이게 병정화한테는 식신과 같아. 병신일주나 정유일주 총명합니다. 총명해. 식신과 같이 보면 돼. 화생금을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 아주 중요하다. 그죠? 왜냐하면 삼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지에서 사업하고 돈 벌고 직장 다니고 지지고 복권 전부 지지의 문제고 천간은 간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자오묘유라는 글자가 있으면은 자오묘유는 이게 정통파고 왕지고 중심인물자고 그죠? 자기가 만약에 이 갑오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 갑도 밑에 왕지를 깔았기 때문에 이 갑도 자기가 대빵 노릇하려고 그런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오묘유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고 공들인 사업하다 안 돼가지고 딴 가게를 열었어. 돈 잘 벌어. 거기 번걸 자꾸 여기다 밀어넣는다. 못하게 해도 밀어넣어.
자오묘유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자오묘유띠는 장손이 많다고 보시면 돼. 장남. 인신사에는 띠가 인신사에면 우리가 연입지살이잖아. 고향을 뜨고 서럽다 그런데 많이 변화되고 움직이고 활동한다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일단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거 보는 지금 안한게 형상론하고 형상론. 오 갔다 보면은 오는 말 맞다나 부도 날 확률이 높은 글자예요. 부도. 응? 그러니까 오 여기 부도 날 확률이 높다는 건 뭐냐면 현금 유통이 안 된다는 거죠. 흑자 부도도 있거든요. 각별히 현금 관리를 잘해라. 오대운이 오면은 묘하게 현금 거래를 안 하고 어음이나 뭐 카드가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게 이제 형상론이야. 물상론이고. 그다음에 육신론. 이거 오간이 뭐냐 이 사람이 상관인데. 상관이고 홍염살인데. 육친론으로 보셔도 된다. 그러니까 대운을 보는 방법이 여러분이 보는 강약이라든지 용신, 그건 다 아시는 것들이니까 이렇게 대운을 보는 요령이 여러 가지가 있다. 쉽게 봐서 이 화운 딱 탔으면 수는 약하다. 그죠? 수는 뭐다? 머리 쓰는 거고 노인네고 조용하고 안 보인 데가 있고 해외가 있고 그죠? 조잡해지고 이런데 화운이니까 굉장히 밤에도 집에 안 들어오고 룸사롱에 3시까지 술 먹고 있다니까. 잘 나갈 때니까. 응? 화운인데 남편이 자꾸 집에 들어오라고 하면 싸움 난다 이 말이지. 이 오한은 정반대가 자고 미는 정반대가 축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이게 보면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사주를 보는 요령 여러 가지로 볼수 있다는 걸 이제 여러분한테 숨가쁘게 해드렸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음양오행으로 먼저 보는 거다. 음양오행 보고 그다음에 지지는 항상 방합으로 놀고 삼합으로 놀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귀합으로도 놀고 이렇게 노는 게 있고 그다음에 하나 더 역마대운운을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모자라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